하나, 둘, 셋! 야! 안타까운 나이로구나. 누구세요, 아저씨는? 나는 검은 마스크란다. 꼬마야? 아저씨가 좋은 제안 하나 해도 될까?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. 매일매일이 정말 괴롭다고. 좋아, 일단 내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퉁퉁이한테 가서 정말 힘들다고 그만 괴롭혀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. 말로 해결해보는 거야. 좋았어, 용기를 내자. 아자아자, 화이팅. 뚜뚜가,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야, 씨, 뭔데 갑자기 시끄럽게 말을 걸고 있어? 누구야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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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잘안 되겠어! 뭐야, 왜 저래? 마스크를 쓰고 말 거야! 미세먼지가 심한가? 후회하게 된다고 했을 텐데. 날 괴롭힌 죄값을 받아야 될 테야. 뭐야? 쟤 무슨 중2병 걸리냐? 왜 갑자기 저러냐? 김리야,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. 그래, 빨리 내려와. 아니, 리얼 상태가 이상해.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힘이 세진 거지?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 특별히 용서해 주도록 하지. 미안해 리아야. 괴롭혀서 정말 미안하다. 사실 거짓말이야. 이 자식이 조금 힘이 세진 걸로 지금 나한테 대항하겠다 이 말이야? 무슨 소리야. 난 이제 널 혼내줄 거야. 이 자식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. 이 자식. 어디? 내가 이 정도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. 그만둬 리아야. 너도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똑같이 복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. 너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. 아니야. 내가 받았던 괴롭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끝내지 않아. 너네들이 조금 더 괴롭혀주겠어. 안 되겠어. 도망쳐야겠어. 나도 도망칠래. 비켜, 나도. 나가, 뚱뚱이. 싸움도 못하는 게. 한번 도망쳐봐라. 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는지. 빨리 도망가자. 다들 흩어져. 어디로 숨어야 되지? 여기? 아니야 여기? 아니야, 여기면 바로 들킬 거야. 여기. 어디로 숨어야 돼? 빨리 도망쳐야 돼. 저 녀석은 인간이 아니야.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를 수 있는 거지? 그래 여기라면은 괜찮을 거야. 숨을 써야겠다.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뭐야, 저 녀석 왜 이렇게 빨라? 야, 진짜게, 리아야, 진짜게. 아, 여기 숨으면은 리아가 못 찾겠지. 근데 도대체 어떻게 퉁퉁이 이긴 거야? 리아는 진짜 뭔가 뭐랄까 사람 같지가 않았어. 아무튼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을 거야. 온 김에 똥이나 쌀까?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. 근데 뭔가 뒤에서 느낌이 여기 있네. 김리아 녀석, 김리아 녀석을 때려 뵐 만한 도구가 필요해. 그래. 그거면 좋겠어. 여기 공구 상자 안에 내가 몰래 숨겨놓은 도끼가 있으니 이 도끼로 김리아 녀석을 후려패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. 그 도끼 여기 있는데. 어디?
구독하기 부탁해요. 좋았어. 복수도 있고 퉁퉁이나 애들도 나를 이제 괴롭히지 못할 거야. 이제 집으로 가볼까나? 리아군? 그 아저씨? 우리가 했던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?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의 힘도 물론 뺏어버릴 거고 물론 네 가족들도 내가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구. 아니 우리 가족까지. 맞다 약속이라면 그렇단다.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지. 알겠어요.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는 어디 있죠? 바로 그들은 어두운 밤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면 나타난다고 하더군. 일단 그런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테야. 알겠어요. 여기쯤인 것 같은데. 어디 가면 있을래나? 아니? 왜 여기만 가로등이 싹 다 꺼져 있지? 여기로 가면 되겠다. 벌써 비도 오는데. 어디 있는 거야 빨간 마스크란 녀석은? 벌써 10분 정도 이 근방에서 찾고 있었는데. 아이, 정말 어디 있는 거야? 꼬맹아, 내가 이쁘니 안 이쁘니? 아니 빨간 마스크잖아. 아저씨 큰일 났어요. 빨간 마스크가. 아니 너는 검은 마스크를 썼잖아. 그에게 힘을 받은 거군. 아, 이 녀석. 맞다. 난 사실 힘을 받았다. 난 네가 무섭지 않아. 애는 애군. 얌전히 목숨을 내놔라. 아이, 저리 가. 뭐야, 빨간 마스크 별거 없는 걸? 빨간 마스크 우유 사 왔어. 아니, 이 녀석이 이런 거냐? 내 여자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어. 아니, 뭐? 녀석 왜 이렇게 강하지? 뭐야, 파란 마스크도 별거 없구만. 뭐야, 벌써 끝난 건가? 김리아님한텐 다 별거 아니구만. 까봉, 구독하기 부탁해요. 뭐야, 역시 꿈이었나? 검은 마스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. 아, 재밌었다. 아하, 개꿀잼. 아, 역시 축구하는 게 재밌. 어이, 뭐야, 김희아가 아직도 있잖아. 그러게. 뚱뚱뚱뚱뚱해. 역시 축구 끝나고 밤에 김리아를 때리는 게 제맛이지. 맞아, 최고지. 최고야. 식구야, 식구. 개꿀잼. 저 꼬마애한테 힘을 한번 줘볼까?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잉여맨 크루입니다.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는
서울 강남구 딸치리동 그 세택 제3전시가 끝사고요.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모두 신청해주세요.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보러 와주실 거죠? 그럼 그때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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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계단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타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.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.